와우. 이제 역대상 27장에서 2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 때 외형적 국가 형태는 왕정 제도였지만 그 내용은 제사장 나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 때의 이스라엘의 국가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대 중앙 조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다윗 때 이스라엘은 전쟁 시에 군인으로 동원 가능한 장정의 수가 사무엘 하에 의하면 130만 명, 그리고 역대기에 의하면 157만 명에 달했지만 실제 인원은 매달 2만 4천 명씩, 1년에 총 28만 8천 명을 징집하여 국방을 유지했습니다. 즉, 백성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달만 근무를 하고 11달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정예부대와 30명의 다윗 용사들, 그리고 시위대와 다윗의 모사들은 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둘째, 각 지파별 지방 행정 조직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로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방 행정 조직은 열두 지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이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왕실 재산의 책임자들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서급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은 성전 곡간 관리 조직에 이어 왕실 재산 관리 조직 또한 철저히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백성들의 세금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일구어 재정을 확보했는데, 왕실의 밭, 포도원, 감람나무와 뽕나무, 기름곡간, 소떼와 낙타, 나귀, 양떼 등을 관리했습니다. 넷째, 다윗 왕과 함께한 자문단입니다. 왕의 모사이자 서기관은 요나단, 왕자들의 수종자는 여이엘, 왕의 모사는 아이도벨, 왕의 벗은 후세, 제사장은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왕의 군대 지휘관은 요압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었고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인구도 증가되어 그것이 국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윗 시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통치 기반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이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 이유를 밝힙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며 진심을 담아 마지막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와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밝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과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잇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은 택하다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사용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택함받은 자 솔로몬이 준행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즉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는 왕의 업무를 힘써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잘 지키려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당부의 말을 전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일생의 소원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소망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둘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직접 주신 것처럼 과거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만나시기 위해 직접 주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건네면서 성전 조직과 직무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사명이 성전 건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셋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움받을 손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을 도울 준비된 손길들을 다시 말해주며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며 유능한 기술자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주의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므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성전 설계도가 닳도록 들여다보며 성전 건축에 바칠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 둡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예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의 준비는 이처럼 금, 은, 놋, 철, 나무, 마노, 각종 보석들로 특히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그리고 수는 7천 달란트였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자 백성의 지도자들 또한 많은 예물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달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준비 또한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자원하여 줄거이 바쳤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모든 일로 인해 다윗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는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설계도를 닳도록 들여다보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차고 넘치도록 준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다윗의 행적들이 선지자 사무엘, 갓, 나단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다윗의 유언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 왕에게 절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둘째,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셋째, 솔로몬의 즉위식과 대제사장 사독의 위임식이 동시에 거행됩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다윗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아도니아 쿠데타에 가담한 아비아달이 파면되었었기에 솔로몬 때에는 사독만 대제사장으로 다시 위임하며 정통성을 확인하고 재신임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순조롭게 왕권이 이양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는 아도니아 쿠데타로 인한 어지러웠던 정권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윗이 평안히 죽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다윗의 행적은 사무엘, 갓, 나단 선지자의 역사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가 그 설계도를 전달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매일 그 설계도를 펼쳐놓고 연구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데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설계도대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건네면서 거기에 더해서 오벨의 금 3천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친구들도 금 5천 달란트를 헌금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끝자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하 1장에서 4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어나 보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뿐 아니라 세상 역사를 통틀어 솔로몬만큼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특히 역대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삶의 모든 기반들이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땅에 다시 돌아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전도 왕궁도 집도 심지어 성벽까지도 모두 불타고 파괴된 70년 전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온산성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상하를 선물로 주시며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그들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의 정통성과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쿠데타, 요압과 시므이의 처형 등 왕권 초기의 갈등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모세 때 지은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식 제사는 기브온 산당에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꿈이 아닌 직접 계시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된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다윗의 국가 경영과 비교해 솔로몬의 국가 경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로몬 때 국방력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둘째 솔로몬 때 국가 재력이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셋째 솔로몬 때 국제무역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한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규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좀 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민감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으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 이후 곧바로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부와 풍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2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사명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내외적인 협력을 받으며 마침내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114일에 살펴본 천년 성전 개막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도 계획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한 국내 전문 인력이 확보됩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셋째, 성전 건축을 위해 두루왕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히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두루 왕에게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며 협력에 따른 대가로 다음과 같이 답례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두로 왕이 솔로몬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수많은 절차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목재는 얼마든지 많았지만 최고의 건축 재료를 사용하려는 솔로몬은 두루왕 후람과 정당한 거래를 합니다. 힘을 이용하여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재와 노동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인원은 이방인 기술자가 15만 3,600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역군 3만 명과 감독 250명으로 3만 2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8만 3,850명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실행에 옮긴 성전 건축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장소를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성소는 대전 혹은 외소라고 불렀는데 성소가 지성소보다 더 크고 넓은 장소이기에 대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둘째, 성소에 이어서 지성소를 건축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지성소는 내전 혹은 내소라고 칭했습니다. 셋째, 계속해서 성소 앞 두 기둥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열왕기는 성전 건축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렇게 성전의 규모와 성소와 지성소의 세부 장식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재건 공동체의 제사장 나라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성전 기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이제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었고 그 문짝에 노수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성전의 큰 기둥에서 작은 불집개와 숟가락까지 하나하나 만드는 이의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엔 지금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건축하는 중에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육체의 수고와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땀과 수고와 정성이 성전 건축에 그대로
녹아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아도니람과 후람의 모습입니다.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성전 기구들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도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형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내부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오매불망 꿈꾸었던 일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경제적 유산의 기반 위에 국가 안정을 이루면서 솔로몬은 드디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합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를 열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바늘 하나에서 큰 기둥까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향한 다윗의 열심은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한 열심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하 5장에서 7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세 때에는 회막 위에, 솔로몬 때에는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7년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런데 성전 건축이 모두 끝났음에도 다윗이 준비해둔 예물이 너무나 많아 건축에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건축 후에도 남은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옮겨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합니다. 역대하 5장의 언약궤 안치와 성전 봉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언약궤의 성전 안치를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7월 절기 즉 초막절 명절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셋째, 제사장 나라 법대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옮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동안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와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옮깁니다. 넷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다섯째,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섯째, 성전에서 찬양대의 찬양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열왕기상 8장에서는 언약궤 완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상 8장의 기록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며 제사장과 찬양대의 모습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곱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두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장소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다윗을 택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힙니다. 성전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밝히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며 감사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한편 열왕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으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장소로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는 다윗을 택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또한 언약궤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8장에서는 모세 때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역대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이지만 열왕기상 8장보다는 역대하 5장 6장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 왕조의 보존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길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셋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는 일제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복된 계획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넷째, 전쟁 때 회복의 기도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경영법을 세우신 후 긴 미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레위기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3단계 처벌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에 근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다섯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 가운데 네 번째 기도인 전쟁 때의 회복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장면에 대해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낙성시 기도를 마친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기록 대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제사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이후 성전 낙성식 행사가 대규모로 행해집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성전 낙성식 행사는 이렇게 7일간 계속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초막절 명절이 이어졌습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낙성식 행사를 시작으로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마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을 때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로 나아가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셋째, 그러나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솔로몬 지혜의 장점은 성전 낙성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천년 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내용과 모세 때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 담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알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방식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더 넓혀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 낙성식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제물로 하여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실로 놀라운 축제 중에 축제의 시간을 성전 낙성식 후 바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날을 20대의 젊고 지혜로운 청년 솔로몬이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전 낙성식 기도를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5장에서 7장을 읽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경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공동체의 기쁨이 이렇게 역대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하 8장에서 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이 위대한 도시 건축가였음을 증언해 줍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많은 업적들 가운데 솔로몬이 도시 건축가이자 국가 건설가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은 바로 도시 건설과 건축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 영역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냈습니다. 솔로몬의 도시 건설과 건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르왕 후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갈릴리 땅 20개 성읍을 후람이 갑을 땅이라고 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돌려주자 그 땅에 성읍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앞의 내용은 빼고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건설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가 재산 및 전쟁 물자를 비축해두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넷째, 군사 기지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국방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에 솔로몬이 순종한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을 다윗과 같은 제사장 나라의 계승자로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 나라의 명절,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절기, 즉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며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위해 성전에서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잘 계승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국제 해상 무역에서도 그의 역량을 월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한편 역대하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애굽의 공주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에서 살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의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은 당시 언약궤가 있는 다윗 왕궁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를 위해 새로운 성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올무가 되어 솔로몬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월등하게 나라를 이끌자 고대 근동 전역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합니다. 스바 여왕의 이스라엘 방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이처럼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국제무역 체결의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는 솔로몬이 이후 지속적으로 스바와 국제무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감탄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 왕궁, 왕실의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의 도열 장면과 신하들의 공복, 술 관원들과 그 공복, 그리고 성전의 층계 등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감탄해 결국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합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스바 여왕의 선물을 받은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답례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최대 황금기로 이끕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 솔로몬의 수입원인 세금 및 무역 관세 등의 세입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둘째, 솔로몬의 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의 증거들은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상어와 순금으로 만든 보좌, 금 발판과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멋진 왕궁 장식들, 왕이 쓰는 모든 금그릇,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국가재정, 그리고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호사품 등이었습니다. 셋째, 솔로몬 시대에는 계속해서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넷째, 솔로몬 시대의 국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후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을 바로 기록합니다. 다윗의 기반 위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도 그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60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솔로몬의 정략결혼, 우상숭배 그리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다음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을 바로 기록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제국 공동체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나단 선지자의 글,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8장에서 9장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까지 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부귀 영화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사실 스바 여왕은 이방인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놓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만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로운 활동을 보고 페르시아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이들과 같은 놀라운 꿈을 꾸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역대하 10장에서 13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르호보암의 정갈채찍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보면 역대하 10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과정을 정리하고 그 후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분단 이야기는 앞서 살폈지만 역대기에 다시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려 했던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각각 경청합니다. 먼저 원로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사장 나라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원로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므로 젊은 신하들 역시 40대 전후의 신진 정치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대응, 즉 확고한 왕권 통치를 조언한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사무엘이 경고한 왕정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제사장 나라 방식 경영 조언 대신 젊은 신진 정치 세력의 강력한 왕권 통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역대기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결국 르호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한민족 두 국가로 분열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세겜에서 급하게 도망 나온 르호보암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 하자 르호보암은 서둘러 이를 쿠데타로 정의하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에서 군사 18만 명을 동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는 여로보암과 열 지파의 결속이 단단하여 국가 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을 막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스마야는 르호보암 때의 선지자로 남북관계의 형제 전쟁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그 이후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다행히 남북의 형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정비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엽대기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견고히 한 것에 대해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열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15개 성읍을 견고히 하고 요새화했는데 이는 대부분 서쪽과 남쪽 국경지대의 성읍들로 애굽의 공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남유다의 15개 성읍은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남북분단 직후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자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이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첫째, 레위 지파가 가진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3차례 보내지 않으려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의 절기들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로보암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피해 남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그런데 남유다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고작 3년 만에 중단된 이유는 로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와 르호보암의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로보암은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후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며 후계자 결정 후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미연에 막고자 했습니다. 로보암이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처백에서 88명의 자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등극 초기에 기세 등등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북 분단 후 애굽의 침략까지 받은 초라한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강성해지자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처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레위기의 경고대로 애굽의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는 레위기에 이미 경고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처럼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해오자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며 남유다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때 르호보암 왕의 회개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역대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겸비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이는 무릎을 꿇다 낮아지다 엎드리다는 의미입니다. 겸비하다는 이후에 아합의 겸비함을 말할 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남유다가 회개함으로 멸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애굽 왕 시삭에게 약탈을 당하는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이때 솔로몬의 금방패는 애굽에게 모두 빼앗기고 남유다는 금방패 대신 롯방패로 모두 교체하게 됩니다.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 일 후에 르호보암 왕이 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왕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이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합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참여하는 전면전의 양상을 띈 남북 간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면전 일보 직전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먼저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둘째,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 배반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는 이전에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르호보암이 마음이 약하여 미숙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여로보암이 일으킨 정통성 없는 쿠데타 세력이었다고 잘못 규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인데 아비야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여로보암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뇌물을 받으며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질타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자신의 계획대로 변경시켰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는 전쟁 때 부는 제사장의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비야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일장연설을 했음에도 결국 동족 상잔의 형제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습적인 매복작전을 펼치며 먼저 전쟁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자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남유다가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남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의 두 배인 80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배나 많은 군사력으로 남유다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남유다의 진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이기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결국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 전쟁의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군인 80만 명 중 50만 명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성읍 중 베델, 여사나, 에브론 등을 빼앗겼으며 남유다와의 전쟁 패배로 여로보암이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야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열왕기와는 다르게 역대기는 아비야의 악행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 또한 여로보암과 비슷한 시기에 죽었으나 이 또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열왕기에 기록된 아비야 왕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역대하 10장에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정 500년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200여 년의 시간을 모두 보냅니다.
반면 남유다는 분단 200년과 그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유다만 남아서 150년을 더 지탱하면서 남유다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지그재그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남유다의 왕정 가운데 다윗의 길로 나아간 왕들을 만날 때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 예루살렘을 다윗의 길로 다시 세우기 위해 소망을 품은 재건 공동체의 꿈이 이렇게 역대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신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